오늘 코스피 지수가 6년 만에 2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인 2231포인트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조만간 23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 관련 공약들이 주로 20, 30대 청년층에 제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빈곤 노년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떠오르면서 각 대선 주자들도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경유차 퇴출을, 안철수 후보는 LPG차 규제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S8이 높은 인기를 보이면서 삼성 계열사들의 실적도 일제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부터는 삼성전자의 부품 계열사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앞두고 코스피에도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년 만에 2200선을 돌파하며 박스권을 깰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코스피가 2300선을 넘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계속 발표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외국인의 변심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오늘 2200선을 돌파한 2207.8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0.25% 오른 2202.37로 출발해 장중한 때 2210.61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2200선을 깬 것은 2012년 5월 4일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북한 리스크와 프랑스 대선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4월 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하락을 거듭하며 211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1차 대선이 끝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지난밤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의 벽을 넘었고 다우지수도 전날보다 1% 넘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가인 2231.47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은 코스피가 최소 2250에서 최고 2350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IT 기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이어져 국내 증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스피의 같은 오름세가 단기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외국인의 자금 중에는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한 유럽계 자금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오는 5월 예정된 프랑스 2차 대선과 6월 열리는 영국 조기 총선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언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 안정과 관련된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 30대 청년층 주거 지원에 집중된 모습인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내년쯤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 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득이 없는 빈곤 노년층을 위한 주거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20, 30대 청년들을 위한 주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주택 20만 가구, 월세 30만 원 이하 청년 임대주택 5만 가구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년희망 임대주택 25만 가구,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주택 5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5만 가구의 반값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청년층 1, 2인 가구에 15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자식에게 의지할 형편도 못 되고 혼자 사는 빈곤 노인들의 주거도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층하고 1, 2인 가구, 또 신혼부부의 굉장히 공공 뭐 임대주택이나 또 주거 지원이 집중된 모습입니다. 좀 뭐 표를 좀 많이 의식한 것 듯하고요. 아, 1, 2인 가구 중에는 또 노인 가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실버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주거정책은 국민임대와 실버임대, 양로시설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 노년층을 위한 주거시설이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678만 명인데 양로시설 등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전국 427곳, 정원은 19,909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저소득 노년층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가 없거나 빈약하고 재원 마련 방안도 없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매년 1만 가구 공급, 안철수 후보는 국립치매마을 시범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홀로어르신 공동생활홈 설치, 심상정 후보는 농어촌 독거노인을 위한 마을 공동주택 보급, 유승민 후보는 공공실버임대주택 5천 가구 공급 등을 약속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연일 발령되면서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값을 인상하고 LPG 차량을 일반인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미세먼지와 관련된 공약을 내걸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 시대가 지고 대안으로 꼽히는 LPG차가 뜨는 걸까요? 김혜원 기자입니다. 연막을 친 것처럼 뿌연 하늘. 밖에 나가기가 꺼려질 만큼 요즘 가장 두려운 존재는 단연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화두로 떠오르며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유차 퇴출을 내세웠습니다. 2025년부터 경유차 판매 금지를 선언한 노르웨이처럼 2030년까지 국내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경유차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경유차나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LPG 자동차 판매 규제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경유차가 꼽히자 그 대안으로 떠오른 LPG 차량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LPG 차량은 장애인 국가 유공자만 구매할 수 있고 차량 기준으로는 7인승 다목적 차량과 택시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사용하던 LPG 차량을 일반인이 중고로 살 수 있지만 일반인이 LPG 신차를 구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적어 보급이 더딘 상황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이 같은 공약을 내세우자 미세먼지와 관련된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정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유값 인상 카드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휘발유 가격을 100이라고 놓고 보면 경유값은 85 수준인데 경유에 붙은 세금 인상을 통해 가격을 올려 차량 판매와 운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실제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관련해 휘발유와 경유, LPG의 에너지 가격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8월쯤 나올 예정으로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가 조만간 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는 6월 산자부가 LPG 연료 사용 제한 제도 개선 TF를 통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S8이 훨훨 날면서 삼성그룹 전자부품 계열사들이 신이 났습니다. 지난 21일 출시된 갤럭시 S8에 올 초부터 부품을 공급해온 삼성전기가 지난 분기 흑자로 돌아서는 등 계열사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갤럭시 S8의 판매 호조세가 이어져 2분기부터는 삼성그룹 내 전자부품 계열사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기는 오늘 지난 1, 4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 4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4, 4분기보다 16.8% 증가한 1조 5,705억 원, 영업이익은 465억 원 적자에서 22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기가 지난해 4, 4분기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것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8 부품 공급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전기는 삼성전자 갤럭시 S8에 들어가는 카메라 보드들과 적층 세라믹 콘덴서 등 고부가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갤럭시 노트7이 배터리 파동으로 생산이 중단된 이후 고부가 제품 공급도 줄어 지난해까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지난 1.4분기에 지난해 4.4분기에 버금가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7일 1.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지만 내일 부문별 수치를 발표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용 중소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갤럭시 S8 생산을 위한 부품 공급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부품 계열사는 2.4분기부터 본격적인 갤럭시 S8 영향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기의 경우 갤럭시 S8 판매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부품 공급이 증가하고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듀얼 카메라와 적층 세라믹 콘덴서 등 고부가 제품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고부가 LCD 패널 판매 확대와 갤럭시 S8 판매 호조에 따른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판매량 증가로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는 3.4분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노트 8 판매로 인해 오는 4.4분기에 영업이익 2조 원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8이 삼성그룹 전자부품 계열사의 실적 개선을 이끌어내는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P2P 업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P2P 업체가 은행 등에 투자금을 예치해야만 하는데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입 물꼬가 트인 겁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시중은행들이 P2P 업체들과 손을 잡고 투자금 예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P2P 업체는 고객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0.1%에서 0.3% 정도의 예치 수수료를 제시하며 다양한 예치금 취급 방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미드레이트 8%와 P2P 자금관리 AP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투자 자금이 P2P 기업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NH농협은행의 계정에 바로 예치되는 시스템입니다. 신한은행은 어니스트 펀드를 상대로 신탁 방식으로 P2P 투자금을 예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 집행과 경매, 보전 처분 등을 할 수 없어 안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P2P 금융협회와 신탁 방식의 P2P 대출 디지털 플랫폼 구축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펀다와 손을 잡고 오는 상반기 중 고객 계좌를 대신 관리해주는 펀뱅킹 시스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펀다가 P2P 투자금을 기업은행에 예치하면 예치금 대출금 입금 정산과 예치금 출금 등 전반적인 투자금 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국민은행과 KB하나은행 등도 P2P 예치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각 은행은 현재 손을 잡은 업체뿐 아니라 다양한 P2P 업체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P2P 예치금 서비스가 당장 수익성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금융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흐름에 맞춘 대응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 기준인 IFRS 17 도입을 앞두고 자본금 확충이 보험사들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새 회계 기준에서는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부채 규모가 지금보다 늘어나는데요. 이 경우 현재와 같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추가 자본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신종 자본증권을 적극 활용해 자본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했습니다. 정은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종 자본증권이 생소한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신종 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이브리드 증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보통 만기가 30년 이상인데다가 만기 때 재연장도 가능해서 주식처럼 반영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이자를 주고 보통주나 우선주보다 변제 순위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채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요.
채권처럼 정해진 금리는 있지만 만기가 없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없는 것이 장점이고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인정돼 보험사들의 자본 건정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보험사들은 이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종 자본증권을 그동안에는 발행할 수 없었던 겁니까? 네, 현재도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발행할 수는 있는데요. 발행 목적이 제한적이고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이를 개선한 겁니다. 보험사들이 자본 확충을 하는 이유는 지급 여력을 보여주는 RBC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현재 대부분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한 1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RBC 비율이 150%라는 것은 지급해야 할 보험금보다 자본 여력이 50% 더 많다는 의미인데요. 문제는 앞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대형 보험사조차 이 기준을 지키기 어려워져서 선제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감독 규정은 발행 목적으로 적정 자본성 유지 한 가지만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선제적인 자본 확충을 위해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위반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겁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에서 재무 건전성 기준 충족이라는 발행 목적을 추가해서 선제적 자본 확충에 신종 자본증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네, 보험사들이 기존의 자본 확충 방안으로 후순위 채권을 선호해 왔는데요. 최근 신종자본증권에 더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자본 규제 강화에 대비해서 대규모 자본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인데요. 후순위 채권은 비교적 발행이 쉬운 반면에 신종자본증권보다 자본 확충 효과가 작습니다. 현행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후순위 채무액은 보험사의 보완자본으로만 여겨질 뿐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또 보완자본으로 인정받는 범위도 보험업법상 자기자본의 50%로 제한됩니다. 반면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발행하면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자본은 규제가 바뀔 때마다 자본 인정 범위가 변하는 보완자본과 달리 항상 가용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기본자본이 늘어나면 덤으로 보완자본을 추가로 더 쌓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기본자본을 5천억 원 늘리면 50%에 해당하는 2,500억 원의 보완자본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자본 확충을 위한 괜찮은 카드가 마련된 셈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발행을 하더라도 또 누군가는 이걸 사줘야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생명이 발행 한 5천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이 지난 13일 청약 하루 만에 완판됐는데요. 이번 공모에서 연기금들이 2,500억 원, 민간 금융사들이 2,500억 원어치를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수요 예측에서는 발행 예정 금액을 초과하는 5,550억 원 규모의 매수 주문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나생명의 이번 신종 자본증권 금리는 약 4.6%였습니다. 국고채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여전히 2% 초중반인 것과 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수준인데요.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4% 금리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생명의 성공 사례만 보더라도 자본 확충 방안을 고심 중인 보험사들에게 신종 자본증권이 앞으로 유효한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보험사들의 신종 자본증권 활용 전략에 대해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2,50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하락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난 23조 3,660억 원으로 집계됐고 당기순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5%나 하락한 1조 4,0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수익성이 상당히 나빠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차는 신차 양산을 위한 일부 공장 가동 중단으로 고정비 부담이 증가했고 글로벌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관련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다소 둔화됐다며 신흥시장의 수요 회복이 지연됐고 중국 시장에서 판매도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금저축과 국민연금에 다 가입한 사람이 한 달 받는 돈은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2016년 말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약 1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0.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307만 원으로 전년보다 7.2% 감소했습니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2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 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34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라도 노후에 받는 연금 규모는 월 60만 원에 그칩니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 원의 58%에 불과합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지난 24일 기준 1조 6,662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국공채권펀드에서 가장 많은 1조 3,284억 원이 순유출됐고 일반채권펀드에서 1조 2,974억 원이, 회사채권에서 527억 원이, 하이일드채권펀드에서 339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채권형 펀드에서의 이러한 자금 이탈은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진 작년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외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자금 유출 추세는 더 빨라졌습니다. 올 들어 코스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다시 주식으로 자금이 몰린 것도 채권형 펀드 자금 이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증시 여건이 나쁘지 않아 위험 자산 선호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당분간 주식으로 자금이 더 유입되고 채권에서는 환매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올해 수출 여성 기업 수를 1만 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서울 강남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영섭 청장 주재로 균형성장 촉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2017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중기청은 올해 수출 여성 기업 수를 1만 개로, 여성 벤처기업은 3,500개로 늘리고 기술기반 여성 창업자는 매년 1,000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여성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단순 지원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 육성으로 바꿔 여성 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1,679가구로 전달보다 1%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미분양이 1만 9,166가구로 전달보다 6.4% 늘었고 지방은 4만 2,513가구로 전달보다 1.2%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우리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엔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 영업점을 최소 한두 번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신청으로 간소화됐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2040년엔 연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회는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를 분담하도록 도시철도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 우연에서 3, 4층 객실 내부 수색이 오늘 처음 이뤄졌습니다. 이곳은 단원고 교사와 학생, 일반인 승객 등 미수습자 9명이 머문 곳입니다. 현장수습본부는 3개월 안에 객실 수색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내일도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로 예상돼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낮 동안 강한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기 때문에 가벼운 겉옷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 건조한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 영향을 주던 비구름대는 모두 빠져나간 모습이고요. 현재 충청 이남 지방으로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 서울 8도, 대전 7도,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맑고 건조한 날씨 속에 낮 기온 속초와 강릉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화창하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20도, 대구, 부산은 21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제주도 남쪽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